어찌나 다사다난한지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다. 이 집게 잠겨 있잖아요. 이거 물 이대로 나누면 내일까지만 이래가 있어도 다 고사해요. 빨갛게 뿌리가 썩으니까. 고추가 빨갛게 타 죽어요. 뿌리가 썩으니까. 빨리 물기를 내서 숨구멍을 열어줘야 한다. 근데 아버지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 물을 골다나. 요리 빼내야 되니까 여기 봐야 되는 거 맞지? 어, 어. 묻는 말인지 하라는 말인지.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았는데 딸들 덕에 별일을 다 한다.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라 했는데 나는 부양이라 뭐 돈을 하니 주나 뭐 하는 뭐 차 끌고 다니는데 지는 또 내가 또 사였네. 지는 값이나 주고. 사업가로 잘 나가던 현순 씨도 이젠 고추가 상전이 되어 물시중을 들고 있다. 팔자에 없는 삽질녀가 돼가지고 여름 내 비오니까 여름 내 삽질했어요. 아, 그때 삽질 끝났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5,500포기 살린 경험으로 요 400포기도 살려볼게. 농사의 첫 장부터 교훈을 세게 얻었다. 심는다고 거저 자라는 게 아닌 것이다. 와라 와라. 오, 자랐어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아. 고여있던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. 물이 안 오면 해결되겠어. 얘도 이제 숨 쉴 수는 있을 것 같아.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다. 아버지! 가세요! 걸어갈게! 막힌 속도 시원하게 뚫린 현순 씨와 정순 씨. 고비를 겪을수록 점점 더 농부가 되어간다. 며칠 뒤. 어제 일을 하니까 막 쭉쭉 늘지더라고. 고개만 들면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. 욕심도 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다. 차례상에 올릴 대추. 살펴보던 어머니는 기가 찬다. 아이 대추는 예쁜 걸 저기 나무에 달린 거 따와야지. 이게 키워서 그래도 할 말이 있어 정말. 아 이거 죽어 어제 똑같은 게 죽이 죽이 해놔 종기지. 할 말은 많지만 할 일이 많아 참는다. 딸들은 다 제 집에 가고 하나뿐인 아들 춘형 씨가 왔다. 밤이 조상 드릴 건데 밤이 이게 뭐야? 조상님들 서운해하시겠다. 아 밤을 좀 예쁘게 참으면 이렇게 그래 할 줄 모르고 우리 집 남자들은 다 뭐로 참. 넘치게 차리고도 모자란 게 있나 자꾸 살핀다. 어머니는 당신의 사명처럼 조상을 모셨다. 그런 아내를 향해 아버지는 부질없이 손만 크다 타박을 했었다. 오동육서 고기는 서쪽으로 가위는 동쪽으로 넣는 건데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틀리더라 이것도. 증거사진 앞엔 할 말이 없다. 춘영 씨의 존재감이 제일 커지는 날. 어머니도 아들을 낳은 후에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단다. 아 이거 조상 생긴 데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만. 아니 내 조상 내 생기는 그 남의 자식이 와서 내 조상을 생기주는데 고맙게 생각하지.
얼마나 고맙지. 어머니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. 엄마들이 다 준 옷을 입고 지낸단 말이야. 인면제가 다 준 기라. 그럼 아버님 일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. 오늘은 며느리가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겨준다. 무릎이 편치 않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술을 올린다. 14살에 부모를 잃고 가난을 송곳처럼 품고 산 아버지. 아이고, 벌써 70년이 딱 70년이 됐는데 뭐 생각이 안 나? 부모 생각 안 나? 너무 어릴 적 그래서? 아무 안 나. 얼굴은 기억나요? 얼굴 기억 안 나지. 얼굴 기억 안 나. 나 14살 먹어도 어머니 세상에 뵀는데 기억이 안 나. 그리움도 자꾸 희미해진다. 이인가? 예, 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평생 일손을 놓지 못한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들 춘영 씨도 집에 와서 할 일부터 찾는다. 누나들이 만든 작업장 2층에 계단을 만들고 있다. 아들이 자주 무너지만 한 번씩 오면 든든하세. 아, 그저께 있어도 장원 있어도 든든해. 든든해? 응. 아버지에게 아들은 젊은 분신. 나 닮았지 뭐. 내가 손자지 얼마나 좋다고. 저녁에 밤에 군에서 제대로 해가 왔더라고. 아들이? 응. 그 이튿날 노가다 데리고 가서 노가다 시기서.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. 어쩌냐 군에서 제대하고 한 놈을 거기서 노가다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잖아. 그러니까요. 응, 놀려지. 그 따로 나온 놈도 보통이 아니고. 그 한 번씩 그거 일이 농수로 공사하러 그 촌에는 그걸 해요.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노가다를 갔는데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다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. 다 일꾼들하고 저도 차를 타고 오는데 아버지는 장아 싣고 나는 걸어갈 거라면서 건강하다면서 막 차 따라 뛰어오는 거예요. 그리 진짜 그 건강하셨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. 예. 아들과는 또 다른 공감대가 있다. 여섯 자식 키우면서 아들, 딸 차별이란 없었지만 함께 몸을 부딪히며 쌓은 정은 각별했다. 아, 아버지! 나왔지라! 어, 왔다. 아. 아이고, 재벌한테 나왔다! 재벌한테 왔다! 어, 진행아. 시댁에 다녀온 큰딸 현순 씨. 참 나무치자. 어머, 이렇게 튼튼하게. 누나가 세 번, 네 번 나한테 얘기 부탁하는 이유는 대책이 안 서서 그럴 거야. 내가 여기서 안 된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. 어.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. 어. 아, 그 대줄 걸.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. 박천행이한테 딱 오 이야기하면 입에 개나. 아들 자랑 할만하지. 엄마 성실하고. 어, 엄마, 여. 세계에서는 최고라. 다른 딸들도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한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. 야, 네 돈 왜 이렇게 노? 나 살쪘어. 세상에. 어. 나 겨울 났잖아. 쫓아왔네. 이거 있어 이거. 부산에 사는 막내딸 서형 씨도 왔다. 이게 누구? 이게 누구? 이게 누구? 아이고. 아이고, 어, 예쁜 거 왔네. 자식이 자식까지 데려오니 이제야 제대로 명절 날 같다. 저기
보기만 해도 배부른 자식들이 눈앞에 다 모여 있는 풍경. 딸들의 관심은 유독 춘형 씨에게 쏠린다. 배우러 갔어. 이게 보고 있어도 사랑스러운 남동생. 우리 집에 유일한 남동생. 여자들만 보다가 자매들만 보다가 남동생을 보니까 안 보잖아. 눈이 그냥 초롱초롱 반짝반짝. 아니었다. 그건 애기였다. 배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. 내 결혼할 때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어. 옛 이야기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란다. 그래, 아이고, 내가 어디서 다 나왔나? 나 혼자 이 동네 똘똘골 나왔는데 누가 어디서 나왔나? 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봐 밖에도 있어. 여도 이제 또 진주도도 또 하나 남아 있네 지금. 아이 그만하면 뭐 장사는 뭐 남은 장사 잘했지 뭐. 자동농사 잘 졌어요. 자동농사 잘 짓고 남은 장사 한 기라. 아 이런 뻔다 이거. 참말로 멋지지 그자. 난 10% 갖고 나는 행복한 기라. 이런 90%고. 이런 마누라를 안 얻었으면 이런 행복이 없지. 기분이 너무 좋아, 막. 하늘만큼 좋아. 하늘만큼, 땅만큼 좋지, 그죠? 나도 그래. 많으면 좋아. 잘 나오나? 이런 명절이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까? 더할 나위 없이 꽉 찬 가을밤이다. 성큼거리며 다가오는 가을. 어머니는 더 부지런해진다. 아, 너희들 가자. 빨리 가, 더워. 빨리 가서 고구마를 캐지. 더워, 더워. 그만 그 대충 들라놓고 어서 가자고. 모르니까 들고 가자.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에 갈 길을 서두른다. 온 가족이 출동. 고추를 끝냈으니 이젠 고구마가 시작이다. 아직은 무성하게 푸른 고구마밭. 딸들 일하기 편하라고 아버진 줄기부터 거둔다. 고추에 밀려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알이 꽤 굵다. 야, 우리 어릴 때 벼백이나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가 경쟁 붙였잖아, 너한테. 응, 그랬지. 한 골씩 딱 잡아갖고 누가 제일 먼저 끝내는 거. 그거 내기 했는데 오늘도 해볼래? 아니야, 그거는 이파 청춘 때고 아니, 지금 내가 나 싫어, 내가 불리해. 우리가 연세가 많아, 아니야. 옛날을 잊어라. 조물락거리는 딸들이 어머니의 눈엔 마냥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. 가만히 보면 아이고 하도 모난 것들이 철이 자라니까 참 기특하고 너무 보기 좋죠. 오글오글해 재밌네. 둘이만 돼 시가 오글오글해 나와가지고 참 이상하지. 사람 시가신 사람이 나오고. 살면서 알게 된 인생의 비밀. 언니야, 우리는 어찌 보면 목소리 행운하대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봐라,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. 근데 우리는 지금 정정하게 같이 이렇게 고구마를 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야. 부모님이 계시다는 자체만으로
응원하지. 우리 그 되게 부러워해요, 친구들도. 부모님이 아직 계셔가지고. 항상 자식들 등 뒤에서 주름지고 늙어가신 부모님. 지금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운지. 쉼 없이 달려온 인생의 중턱. 문득 돌아본 그 자리에 여전히 부모님이 서 계셨다. 마른 황무지에서 꽃을 피운 삶. 부모님의 그 시간을 이젠 함께 걷는다.